예, 오늘은 노장 철학 제31강 장자 철학입니다. 오늘 시작할 부분은 189쪽 제6장 인간의 실존 문제입니다. 앞에 얘기한 것처럼 장자 자신이 이렇게 몰락한 귀족 출신이고 이제 젊어서 결혼해 살고 뭐 치원이라는 거 하급 관료로 있다가 때려치우고 평생 뭐랄까 요즘식으로 하면 비정규직이죠. 거의 실업자 같이 이렇게 살고 제자들 키우고 이렇게 살았는데 가난 속에서 평생을 살았다라는 게 기본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양반이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뭡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구조들. 거기에 대한 어떤 공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조롱의 그 경험인가요? 그 있는데 이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낄 텐데요. 흔히 서양 철학에서 뭐 합리성 얘기하잖아요. 이성을 얘기하고 이성적인 인간. 근데 이제 여기 첫 번째 구절에 이제 후쿠나가 선생님 글을 인용해 놓은 것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은 인간의 이상임의 요청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항상 비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달리 말하면 또 폭력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국제사회가 되었던 한 국가, 뭐한 공동체 안에서 생활이 됐던, 뭐 사회학에서는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가정이라는 것까지 이익관계고 권력관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과도하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는 합리적인 것은 아니에요. 이성적인 것이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것, 비합리적인 것을 철저히 규명하고 체험적 반성에서 출발할 때 진정 합리적이라 말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불합리하고 삶이라는 것 자체가 모순투성이에요. 인간은 또 뭐예요? 다른 동물과 같이 살면 차라리 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근데 인간은 이 세상에 어느 날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이제 자아가 형성되거든요. 뭐, 여섯, 일곱, 아동기,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은 자아가 형성됩니다. 그러고는 자아가 형성된다라는 것은 이게 뭐예요? 이 세계를 나와 타자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있고, 나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인식이 될때 오는 게 뭐냐? 삶의 불합리함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일 큰 문제들이 뭐냐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게 우리가 사실 죽음이라는 문제를 보면 이제 옛날 뭐 보바르 그 양반 글에도 보면 프랑스에서는 죽음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금기시한다고 하는데 타부 우리 사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언제 태어났다라는 것은 좀 천박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때부터 죽음은 시작돼요. 그리고 죽어간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들은 죽어가는 시간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삶의 모순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게 산다라는 게 이게 생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가 존재하는데 이게 개인이 겪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 보시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제가 이게 박사 논문인데 제목이 장자의 자유론이에요. 인간은 자유롭게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로또를 꿈꾸시죠. 그거 하나 맞으면 자유롭게 살수 있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아와서 보면은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렌트의 글에도 그런 것도 비슷하게 써놨던데 인간의 조건인가 보니까 우리가 지구라는 이 별에서 그 공기층이 있고 해서 우리가 숨쉬고 살잖아요. 이런 조건들 사라져 버리면 한순간에 죽습니다. 인간의 몸이란 자유라는 것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이제 여기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뭐 여기 그렇게 써놨잖아요. 여러분도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모든 인간은 자유를 갈망한다. 모든 인간이 자유를 갈망한다는 사실은 거꾸로 말하면 인간은 현실적으로 그만큼 부자유스럽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삶이 지금 뭐예요? 그래도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은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삶이 그래도 살만하고 견딜만하니까 버티고 있어요. 물론 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죽는다는 것에 대한 불안 또는 공포라고 해도 좋고요. 죽기 싫으니까 그냥 어거지로 사는 것도 있고요. 옛날 어른들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하는 분들. 요즘도 그런 분들도 있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나이 들어가면은요,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무덤덤해져요.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이제 머리 아프고, 몸이 안 따라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면 산다는 게 뭐, 그런 값다,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어쨌든 뭐예요? 삶과 죽음 모든 것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인간의 자유에 대한 지혜를 이제 장자철학의 핵심 문제다라고 이제 후쿠나가 선생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인간은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장자의 생각은. 그랬을 때첫 번째가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인간, 우리가 개인, 그 다음에 사회. 개인과 사회라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190쪽 제일 위에 보시면 개체적 존재. 각 개인이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는 그러나, 누가 대신해 줄수 없는 문제예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그 무엇이 되었던 내가 개인으로서 겪어야 할 문제를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 뭐 철학, 현대 철학에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모르겠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소통이 가능할까요? 이건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개인으로서의 경험해야 할 일들, 그다음에 사회, 인간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겪어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좀더 풀었으면은 이게 좀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 책은 이제 기본적인 것들만 전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모종삼 선생님 글 인용해 놨는데 장자 재물론 해석해 놓은 거예요. 현실 생활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인생 문제는 본질적으로 지적 탐구와는 다르다. 지식으로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있잖아요. 책에다 쓰고 논문도 쓰고 하는 거. 그러나 실제 여러분들이 삶을 만나서 겪게 되는 문제는요,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생에 대해서 태어났으니까 때가 되면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죽는 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쓰고 인터넷 유튜브 강좌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철학한 사람들 이렇게 글이나 유튜버 보면 그러거든요. 저도 그래다가 그렇게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 죽는 거 만나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 지금까지 써왔던 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져요. 그게 죽음이에요. 이게 말장난하는 일이 아닙니다. 죽음의 그
직접 이렇게 만났을 때그 공포 못 느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 그건 느껴봐야 돼요. 그것이 주는 의미들을. 저는 몇번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가는 대략 알아요, 대략은. 그래서 이거는 글을 쓰고 말로 이렇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존재적 체험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역사상, 이게 하이데거 뭐 실존 철학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써놓은 글이에요. 그게 그 이면에 이제 실존 철학에서 얘기하는 개념들, 이거 좀 이해하셔서 보여야 돼요. 역사성이나 사람들이 생활 가운데 만나게 되는 상황에서 무궁한 선택의 가능성을 직면하게 된다. 인생이라는 것은 계속 선택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스물 몇 가지 살아왔을 거예요. 근데 스물 이전, 대학생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 별로 없을 거예요. 부모가 됐든 학교가 됐든 사회가 되었든 외부적인 힘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강요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스물 넘어가서 어른이 되면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생 삶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지금 취하는 모습에 따라서 20년, 30년 뒤에 여러분들 모습이 정해져요. 삶은 끊임없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선택 가운데 때로는 후회를 하고, 때로는 뭐예요? 아, 그때 이런 선택을 잘했구나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뭐 그런 책도 있죠. 내가 그때 그것을 알았으면인가? 뭔가 뭐 그런 책도 있고 그러던데. 근데 그때는 이제 전혀 모르죠.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그 외국어 공부하는 거좀 20대 때 열심히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좀못온 것이 이제 문제긴 하는데요. 어차피 후회를 하든 뭘 하든 지나가버린 시간들은 안 돌아옵니다. 인생은 유례성이에요. 인생은 한번 가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지나간 시간을 어떻게든지 간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책에 써진 거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후회를 하든 어쩌든 간에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 인생은 그래요. 그래서 삶을 마무리 지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삶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돼서, 뭐 죽을 때 돼보면 알겠죠? 삶을 후회할지 아니면 그럭저럭 만족을 할지 아니면 너무 후회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죽을 때 알아볼 일이고. 어쨌든 우리 삶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삶은 수없이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어요. 이렇게 갈 건가, 저렇게 갈 건가. 열자에도 보면 그런 걸 나옵니다. 십자로에 서서 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데 왜 그런가? 이 길에서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뒤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길 위에서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애들 그 사고치고 맨날 하는 애들 있죠? 그 결과에 책임져야 돼요. 근데 인생에서 자꾸 어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당연해요. 젊은 나이가 됐든 나이를 먹었든지 간에 그 뒤에 책임에서 오는 후회, 이게 못 벗어납니다. 남의 일 아니에요, 이거. 남 탓한다 해서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선택을 이렇게 하잖아요. 뭔가. A, B, C 수많은 길들이 있을 때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모두 뭐예요? 인생은 확신이 없어요. 내가 저걸 올바른 길로 선택을 했는지 잘못 선택한 건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 선택 결과를 확실하게 보증할 수 없다. 그러나 확신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책임을 져야 돼요. 후회라도 후회를 하지 않든 만족하든 어쩌든 간에 만족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인생에 대해서 매 순간순간 내가 열심히 살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살아갈 수 있고, 죽음의 순간이면 아,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하고 탁
선택해서 죽을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그러게 안 돼요, 삶은. 수많은 그 후회와 절망, 때로는 고통들, 이런 것들이 따라옵니다. 그것도 다 뭐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해요. 나는 그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거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들은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을 받으려 한다는 것은 미래의 가능성을 책임을 지는 거다. 이렇게 선택의 어떤 결과에 대해 책임진다라는 것은 또 다른 미래의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할 때,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간단해요. 이 철학자들 글을 복잡하게 쓰는데, 매 순간순간 우리는 네가 자신이 네 삶에 대해 선택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간단해요.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미래에 대해서도 뭐예요? 떳떳하게 또 자기의 선택을 하고 후회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도 계속 삶을 이렇게 영위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끊임없이 뭐 부모 형제 탓하고 뭐 세상 탓하고 나라 탓하고 그러죠, 사람들 많이.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자기 선택입니다. 어떤 삶을 살든지.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선택을 했을 때만 과거, 현재, 미래가 일관되게 이렇게 쭉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삶. 우리 삶에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있을 필요도 없다라는 쪽인데, 삶에 목적이 있든지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뭐, 태어난 거에 대해서 뭐, 별별 이론 있죠? 종교에서 이론들 세우는데, 그냥 얼떨결에 태어났어요. 그냥 부모들 만나서 그냥 애 낳고 해서 그냥 얼떨결에 태어난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아요. 좋아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냥 이유도 없이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주어진 시간까지, 죽는 날까지는 뭐예요? 어쨌든 살아야 돼요, 삶은. 그래서 이거는 알아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도 실천 형태의 철학이라고 되어 있죠. 말장난하는 철학은 별 볼일 없어요. 이론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 인생에 도움 안 되는 그런 철학은 별로. 저한테는 그래요. 별 의미 없는 철학입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철학들은.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아래 190쪽에 실천 형태의 철학은 실존에 들어가고 각각의 인간이 자기 자신 1차적으로 삼아 직접 생명의 역정을 설명한다. 우리 개인들, 인간이라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대체가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런 관계들인데, 이제 그걸 갖다 여기 천인관계, 인인관계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개인으로서 우리가 겪는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거, 첫 번째 질문이 장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보면.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어리석은가? 여러분도 이제 그걸 느낄 나이들이죠. 사는 게참별볼일 없다라는 생각 많이 들어요. 시덥잖은 인생. 요즘 뭐라 그러죠? 뭐 생명고와 관련된 지금 글 쓰는 것도 그런 거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지 않고 그걸 선택할 수 있나요?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뭐 100년? 100년, 120년, 의학적으로는 뭐 120년도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한 150년도 산다고 그랬어요. 의학적으로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150년. 끔찍한 나이죠? 요즘 100세 넘어 사는 것도 저한테는 그래요. 그러나 끔찍한 나이들인데, 어쨌든 그래요, 여기 질문이. 우리 삶이라는 게 웃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우주가 이렇게 있으면요. 우리가 사는 은하계는 이게 점도 못 찍어요. 우리 은하계. 그 우리 은하계 안에서 이게 태양계라는 게 정말 작은 데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안에서 한 450억 년 크기인가 될 거예요, 대충. 지금 뭐 127년, 130년 뭐 약간 그 수치는 다르거든요. 130, 127억 년이라고 나오던데. 127억 년 동안 우주가 팽창해가지고 지금 한 430억 년? 이 정도 돼요, 넓이가. 그 안에서 우리가 사는 우리 은하계 있고,
거기서 태양계가 있고, 거기에서 지구라는 별이 있고, 지금 전남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먼지 속의 먼지들에 불과합니다. 인간이란 존재 자체.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별 자체가 먼지예요, 먼지. 장자는 그걸 갖다가 달팽이 뿌리다고 그러죠? 그 촉수 있잖아요, 두 개. 거기에다 나라 세워놓고 이렇게 싸운다고 합니다. 이게 먼지에 붙어있는 먼지들이 지금 국가를 세워놓고 서로 싸워요. 지금도 수없이 많은 내전도 발생하고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처럼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말. 거기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얘기하고, 나가 뭐 절대적인 존재고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글처럼 우리의 삶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가, 실존적인 기반이에요. 인간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수 있다. 인간에게 제일 큰 문제 중에 삶도 문제긴 한데, 아까 그 죽음 문제가 골치 아파요. 요즘 뭡니까? 맥킨타이어 같이 인간의 그 마르크스주의도 그렇게 나오는데, 인간의 존재,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죠? 기본적으로 인간의 몸뚱아리가 있고, 그다음에 영혼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정신이라고든 마음이라고든 이 몸뚱아리하고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해요. 생각을 하죠. 두뇌 속에 영혼은 어디 존재해요? 머릿속에 있나요? 두뇌? 아니면 온몸에 퍼져 있나요? 옛날에는 여기 육심이라고 그래서 고기육자에서 마음심자에게 심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두뇌 뇌과학에서는 뇌 쪽에서 이제 어떤 그 정신적인 이런 작용하는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나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쪽이 현대인들이 보는 인간관입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확장론 얘기하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물질에서 이렇게 정신이 나왔다는데 굉장히 기이해요. 그런 글들을 많이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인간에게 영혼은 뭐예요? 죽음은 왜이 질문했냐면, 죽음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동양 철학에서는 다 뭐예요? 기론입니다. 몸뚱아리 기로 싹 흩어져 버려요. 영혼이라는 거, 그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땅으로 내려가는 것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개체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겪는 문제가 두 가지 써놨는데, 첫 번째가 죽음 문제예요. 생사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요, 생존의 맹목성. 생존의 맹목성 돼 있는데, 오늘은 여기 죽음 문제만 좀 얘기하고, 여러분도 좀 깊이 고민하면 쓰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언젠가 죽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깊이 있게 성찰해 보면요, 삶을 대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삶에서 죽음으로 향해 가는 인간 존재,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은 다 변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가진 존재인 인간에게는 죽음을 의미한다. 여러분이나 나나, 내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 내가 먼저 죽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인생의 한 4분의 1 살았나요, 여러분들? 나는 한 4분의 3을 살았어요. 이제 마지막 시기, 이제 겨울철 인생 남았는데, 우리는 누구나 죽어요. 근데 이제 비극적인 건 뭐냐면, 그 흔히 어른들 말대로, 어제 사고 난거 아시죠? 광주에서. 그두살 먹은 애기가 그 덤프트럭에 치여서 즉사해 버렸잖아요. 3살인가? 그 부모는 정신이 확 이렇게 풀릴 거예요. 돌 겁니다. 삶이라는 것이 태어난 대로 이렇게 죽으면 좋은데,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제일 세상에서 사람이 겪는 고통의 큰 것이 자식이 먼저 죽는 게예요, 부모 앞에. 주변에 보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 먹은 순서대로 이렇게 죽으면 그래도 참 좋은데, 이 어린 아이들. 그리고 자식들이 먼저 죽는 고통이라는 게 부모한테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게 참책이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성들의 애 낳는 고통보다 수백 배, 수십 배, 수백 배의 고통이라는 게
어린 자식들이 이렇게 죽는 고통이랍니다. 그러기도 하겠다 싶어요. 완전 인간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동물적인 욕망이거든요. 본능이에요. 동물들도 막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이 우리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인간의 삶의 마지막에는 뭐예요? 죽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삶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종교라는 건 뭐예요? 개인적으로는 다 종교는 그냥 이론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인간의 가치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믿던지 간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할 생각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경험에서 말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느 순간에 어느 날이 세상에 문득 태어나 있어요. 그리고 자아가 생겨 있고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전생의 기억들을 싹 잊고 태어나서 그런다 그러는데 그런지 어쩐지 그것도 이론일 뿐이고 논증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어느 날 우리는 죽어요. 그건 내가 원하지 않고 태어났고 원하지 않으면서 죽어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랬을 때 나의 죽음 역시 나의 선택과 무관하게 없는 알수 없는 미래에 올 일이에요. 미래.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이나 나나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일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미도 없는 얘기일 텐데 내가 오늘 수업 끝내고 집에 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수업 못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미래의 시간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거는 톨스토이가 말하는 것처럼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 시간들이에요. 미래의 시간은. 이게 이제 실존의 문제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죽어요. 시도 때도 없이. 원하든 원치 않든 죽습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장자 표현 보세요. 삶이 있으면 곧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곧 삶이 있구나. 저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어느 날 태어났으니까 어느 날 때가 되면 죽을 겁니다. 그러면 이해하나요? 이런 말을 통해서 죽음을 이해하는 건가 하는 거예요. 그건 말장난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것을 그 흔히 스님들 출가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스님들 왜 출가해요? 인생의 덧없음, 죽음의 문제 이런 걸 딱딱 부딪히면 그래요. 깊이 있게 부딪히면 출가합니다. 또는 뭐 집안의 우환 같은 거, 가족이 막 죽거나 어쩌거나 하면 출가하고 그래요. 인생 덧없음, 허무 느끼고 그런 계기가 없으면요 대충대충 살아요. 젊을 때왜 좋아요? 여러분들 나이에는 대부분 죽음 문제 고민 안 합니다. 아 죽는다? 아 그런갑다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삶이 매일 즐거워요. 근데 어느 정도의 삶의 시간이 다가 세월이 흘러가면요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잘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추한 모습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삶과 죽음이 있다 이렇게 말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문제. 우리 삶과 함께 죽음은 이렇게 항상 공존해요. 그 불교 설화로 말씀드리면 그 유명한 얘기 아실라나 모르겠다. 그 예쁘게 생긴 언니와 못생긴 여동생 둘이가 이렇게 자매가 항상 다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똑똑똑 어느 집에 문을 두드리고 거기서 하룻밤 이렇게 지낼 수 있기를 이렇게 청하잖아요. 그랬을 때 집주인이 예쁘게 생긴 언니만 들어오고 못생긴 여동생은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뭔 설화냐면 불교 설화에서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뭐예요? 삶을 취하고 죽음을 버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치 금기어 같이 이렇게 막아버리는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그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들 눈을 딱 감은다 해서 안 보이면 없는가? 안 그래요. 그거는 끊임없이 얘기가 돼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만 우리 삶에 대해서 깊이 있는 그 인식을 할수 있고 깊이 있는 삶을 성찰하고 그런 삶을 살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요즘 그 의료에도 문제잖아요. 치매 있고 뭐 문제들 지금 의료계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안락사 문제도 있고요.
우리가 삶만의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해결할 수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태어나는 것도 물리칠 수 없고 죽어가는 것도 막을 수 없구나, 슬프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장제 원글입니다. 삶을 내가 원해서 오지도 않은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오는. 그래서 나온 게 이때가 아까 얘기 잠깐 했던 거 신선사상이에요. 죽는 문제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게 다 초월세계예요. 초월. 불교는 뭐 33천 있고, 기독교는 뭐 천국 지옥 있고, 또 이게 도교에서도 뭐예요, 불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33천설, 36천설 뭐 여러 가지 1000개를 막 구성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신들이 존재한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인간의 덧없는 욕망들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계속 이루고자 하는 거. 그래서 대충 여기가 지금 192쪽 위에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이게 생사의 문제, 이거 다음 시간에 쭉 개체와 관련된 거, 죽음 문제하고 생존의 맹목성 문제, 여기 부분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